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 7.8호로가 나왔습니다. 이 7.8호로는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있냐면 영어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도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도 다른 성경들이 공짜로 이렇게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은 되지만 그래서 재보존을 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도 뭐 1600년대에는 킹제임스 버전 하지만 여러 영어 성경을 비교해서 킹제임스 버전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파도 아니고요. 그냥 원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버전들을 제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7.8호로부터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영어 성경이 들어가서 우리 영어 성경과 대조해서 또 우리가 보도를 하고요. 중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이제 본문을 명확하게 본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너무 중국어 성경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자어로만 되어 있고 또 한자로만 풀고 그러는 분위기가 차라리 영어 성경을 참고해서 원문을 비교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감사한 것은 어제부터 이렇게 가정들이 와서 가정에서 이렇게 영어 성경을 공부하겠다. 또 마사를 보겠다. 평신도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고무적인데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책이 필요하죠. 4인 가정에 가정 예배 드리려면 4권이 필요하고 뭐 3인 가정도 3권이 필요하죠. 그래서 2권을 정기 구독하시면 한권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사장님과 결정했고 특별히 그저 교회에서 이제 청년회에서 영어 큐티 어차피 하지 않습니까? 예, 또 목사님 말씀은 또 한글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큐티를 또 이렇게 하실 경우는 영어 일도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때 82학년 1학년 마치고 휴학 가면서 영어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유학 가려고. 그러고 나니까 영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은 중고등학교 때 하면 더 좋고요. 어쨌든 영어 성경 일독하면 영어는 잘하게 됩니다. 생각이 영어로 돼요. 여러분 쉬운 것도 영어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영어 나중에 강의 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대안학교라든지 많은 우리 전고등학생들, 특별히 그런 곳에서도 이 영어를 매일매일 큐티 하시고, 또 선생님도 같이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설과 모든 것들도 제공하고, 유튜브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만 쓰면 된다. 영어 본문만 보면 되지만,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원문 자료와 여러 가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래간만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따라서 이또 화면이 이렇게 되면요. 단점은 글을 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 쓰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얼굴이 되면 될것 같네요. 자, 요 정도 하고 본문을 보면서 하실까요? 자, 오늘은 할수 없이 요걸로 합니다. 바 이텐, 여기 보이시죠? 바 이텐, 요압. 요압이 주었다. 이 말이죠. 요압이 주었다. 그죠? 그리고 미 세파르. 미 세파르는 인구조사죠. 미 프카드함, 백성들을 파카드. 파카드는 이제 방문인데요. 오늘의 단어, 파카드 하겠습니다. 파카드. 그래서 백성들의 방문의 숫자를 주었다. 엘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바예히 그리고 있었다. 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은 또는 였다 해도 되고요. 바예히 바브 연계형이죠. 였다. 그리고 엘렙. 엘렙은 천이죠. 엘렙은 천이고 그리고 알라핌. 천하고 또 천이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천의 천. 그리고 알라핌. 예, 근데 천에 천이면 우리의 숫자가 여기 나와 있죠. 예, 천에 천. 그리고 또 우메아. 예, 천에 천하고 그리고 메아 엘렙. 백에 또 천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면 천 곱하기 천 곱하기 천. 백만입니까? 그리고 우메아 엘렙. 백. 예, 백. 예, 백. 그리고 천, 110만이죠. 이시 숄라프, 칼을 빼는 자가 헤레브, 칼이죠. 헤레브가 숄라프는 숄라프 빼다는 말이죠. 자가 110만, 굉장하죠. 20세 이상 그냥 남자들만 다친 거죠. 다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아르바 메아트,
예, 그리고 유다는 아르바미아트 400이죠. 400하고, 그리고 베시브아 70, 470 엘레. 470 천이니까 47만이겠네요. 이시 샬라프 하렙. 갈대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줄을 못 보니까 여러분 좀 양해하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한 번씩 또 얼굴로도 보여드려야 여러분들 제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베 레위 6절입니다. 베 레위. 레위는 우 빈야민. 레위와 베냐민은 로 파카드 들어가지 않았다. 레위인과 베냐민은 로 파카드 들어가지 않았다. 오늘의 단어 파카드라 그랬습니다. 파카드. 파카드 세다 방문하다. 자, 좀 이따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토캄 그들 가운데 키 이는 니트 아브. 니트 다아브는 보통 혐오스럽다, 역겹다 이런 말이죠. 다아브. 데바르 한멜레 왕의 말이 한멜레 왕의 말이 니트 아브 역겨웠기 때문이다. 에트 요압 요압에게 자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바 예라 예라 아주 악했다 그죠? 바브 연기형 미완료 베 에네 하 엘로힘 하나님의 눈앞에서 야 정말 오늘 우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악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눈앞에서 정말 이 라아가 아니고 톱해야 되죠. 베 야타브, 베 에나이, 하 엘로힘.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일이 야타브가 아니고 라아, 악했다. 알 하다발 하세 이 일로 인하여. 이 일이 뭡니까? 바로 미프카드, 예, 미세파르 미프카드 하암, 백성 숫자를 세는 것이었죠. 어떤 인간의.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가 교인 수를 세하려고 하지만은 뭐 이렇게 통계를 내고 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그런 행동을 적용한다면 어떤 세상적인 힘의 근거에 자기 어떤 이 파운데이션 어떤 토대를 세우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다. 뭐모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아무런 재산도 가지지 않는다. 저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거기에 근거를 가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에트 이스라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죠. 야칵 하나님이 에트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요메르 다윗 다윗이 말했어요. 엘하 엘로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타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1인칭 완료죠. T가 붙으면요. 하타티 하타트 하타트 하타 뭐 이리 되죠. 메오드 큰 죄를 메오드 매우 죄를 지었습니다. 아시에르 데트야 아시티 행했습니다. 제가 에트 하타바르 하세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 일. 여기 하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 여러분 꼭이 일. specify 특정화시키는 단어죠. 그리고 아타 이제 하 아베르나 이제 지나가게 하셨어. 아바르는 예, 보통 여기 이제 우리가 뭐라고 번역했는지 여기 보니까 이게 보면 그러나 이제 주의 종을 죄책에서 지나가게 하소서 저도 지나가게 하소서 했네요. 여러분 개정성경 한번 보십시오. 개정성경을 보려면 또 펴야 되는데요. 21장 5절 예, 21장 5절 한번 펴볼까요? 개정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상 21장 5절 예, 절수가 제대로 떠야 되는데 뜨면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1장 절수가 예, 여기 보면 8절이네요. 8절 잠시만요. 8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절. 자,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과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예, 보입니까? 예, 여기 보면 제 얼굴 가리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의 종을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 저는 절수가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나가게 하십시오. 예, 제가 보려고 했는데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옵나니 사해 주십시오. 예,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어쨌든 이 여러분들이 그 본문에 보면 아바르는 지나가게 하십시오. 용서해 달라. 지나 그냥 넘겨 달라 이 말이죠. 아바르. 그리고 에트 아온. 아온은 뭐 유대인들은 자음만 읽어 아본으로 읽죠. 예, 죄악. 아보데카.
당신의 종이죠. 주의 종. 기인은 니 셀락, 그 다음에 세칼. 세칼은 어리석게 행하다. 사칼. 사칼티. 니스칼티. 내가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니스칼티, 여기 보면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책에 한번 보십시오. 책에 보면 마지막 절에 니스칼티, 니스칼티. 당연히 니팔령이죠. 니팔령, 수동의 1인칭 남성단수. 내가 행했다. 왜 그러냐면, 니팔, 니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본문이 약간 밑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 제 얼굴이 좀 나오네요. 자, 오늘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요, 마우스가 이게 좀 늦더라고요, 말보다. 이 화면을 크게 하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화면 딱 그냥, 본문만 보면요, 훨씬 나은데, 이게 이제 아마 여기 좀 늦게 갈 거예요, 제가 읽는 것보다. 요 정도 딱 놓고 그냥 대충 어디 하는지, 중간 정도 놓고 하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딱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바이텐 요압 에트하 미스파르 미프카드 하암 엘 다비드 바예히콜 이스라엘 엘레 알라핌 우 메아 엘레 이시 숄레프 헤레브 비후다 아르바 메오트 비 시브임 엘레 이시 숄레프 헤레브 웨 레위 우빈 야민 로 파카드베 토캄 키 니트 아브 데바르 하멜레 에트 요압 와야라 베 에네 하 엘로힘 알 하타파르 하세 바야크 에트 이스라엘 바요메르 다비드 엘하 엘로힘 하타티 메오드 아셔 아시티 에트 하타파르 하세 베아타 하 아베르나 에트 아본 아본에 읽어도 되고요. 아온 읽어도 돼요. 모음을 읽으면 아온이고요. 유대인들은 주로 아본을 읽어요. 아본 아브데카 키니 사칼티 메오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어떤 뭐 학벌이나 뭐 숫자나 뭐 이런 거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것을 오늘도 믿고 사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